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풀 거는 다각형 예제문 4번이네요. 벌써 이 4번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사각형을 그려서 이렇게 회전을 쓸 건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쓰는지 폴리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되게 유사한 작업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 앞전에 썼던 그 예제문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해서 보시고 바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장 다각형 예제문 4번입니다. 먼저 어떤 작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 여기에 원을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 이 위에 부채 날개를 만들고, 그리고 손잡이를 완료를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름 36짜리 원을 여기다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작업하는 거는 역시나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자줏빛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센터에서 이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47도이기 때문에 90도에다가 47을 빼시면은 43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3도로 해서 이렇게 쭉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기장은 일단은 이렇게 임의로 해준 다음에 이쪽에 원을 그려줄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교차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반지름 50짜리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에다가 원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 서클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반지름 12짜리와 그리고 지름 12짜리 원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버리도록 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쪽도 똑같기 때문에 대칭을 사용해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같은 각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일 큰 원은 어떻게 만드냐면 C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끝에 보시면은 직각도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각도가 떴을 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선을 이렇게 트림으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인에 탄탄을 써서 구속 조건을 먹여주는 겁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엔터 하시고 TAN 쓰시고 다시 한번 TAN 사용해서 닫아주시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선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센터에서 위로 50mm 올라가면은 여기서 원이 생기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지름 6자를 그리고 4분점에서 과감히 선을 올리시면, 자, 이런 식으로 선 정리가 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지름 12짜리 원을 그려주시고, 폴리곤을 사용해서 사각으로 센터 포인트를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원이니까 원의 안쪽이죠. 그래서 네자번인 C엔터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나서 이 원은 버려주시고, 얘는 로테이트를 활용해서 45도를 돌려주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손잡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라인을 요 센터에서 각도 마이너스 30도 방향으로 70mm, R70 보이죠? 70mm로 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반지름 12짜리와 지름 16짜리 원을 그려주고, 라인의 탄젠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속 조건을 먹이면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라인의 탄젠트 사용해서 불필요한 선을 버려주시면 이렇게 선 정리가 되고, 여기는 필렛 8짜리로 함으로써 이 예제문은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모습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이제 치수 계산하는 게 살짝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는 딱히 유달리 어려운 거는 없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또 다음 예제문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